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올 들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발생했는데 이 대학가를 뒤흔든 대형 이벤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연방 무료 학비 보조 신청서를 둘러싼 혼란입니다. 보통 FAFSA는 매년 10월 1일 다음 학년도 버전이 오픈하는데 2024-25 FAFSA는 연방교육부가 양식 간소화 작업을 진행한 관계로 석 달이나 늦은 지난 12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양식이 오픈한 뒤에도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정이 서류 작성 및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하고도 학교 당국으로부터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등록할 대학 결정도 늦어졌습니다. 4월에 접어들어서야 FAFSA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FAFSA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가준의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의 서류 접수 마감일을 5월 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학가의 가자 전쟁 반대 시위입니다. 반전 시위가 전국 대학가를 휩쓸면서 올해 대학을 졸업했거나 곧 졸업할 학생들의 졸업식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도 방해가 되는 등 많은 대학 캠퍼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가을 대학에 진학할 고교 졸업반 학생들도 시위가 장기화될 경우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학기 입시를 치를 때 많은 학생들은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AT와 ACT 등 표준학력평가시험이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것도 올해 크게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지난 몇 달간 하버드 대회를 비롯해서 예일대, 브라운대, 다머스대, 칼텍 등 탑 대학들이 잇따라 2025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코넬대는 2026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지원자들에게 SAT 또는 ACT 점수를 요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표준시험 점수를 선택사항으로 바꿨다가 다시 점수 제출을 의무화한 명문대는 총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탑대학이 표준시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다양한 연구조사 결과 시험 점수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성공할 확률을 대체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이 표준시험을 점수를 내는 것이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이들 대학은 판단을 했습니다. 명문대들이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는 추세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